창세기 12장, 또 다시 믿음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이게 나와라, 그곳에서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은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실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 이 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가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카 이제 이렇게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서 나와라고요? 예,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라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가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영어 번역들도 이렇게 보면은 나와라 이제 그 말이 없고 그냥 get out 이렇게만 나와요. 가라는 말이 없고, 가라는 말이요. 네. 물론 이제 나와라라는 이야기는 가라라는 말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인데, 자 오늘 이제 여기 아브라함까지 이제 왔는데 굉장히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사모님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족보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새롭게 이제 출발이 되는 시점이 12장인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노아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가 사실은 살아 있을 동안에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은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사실 여지껏 저는 그냥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사실 그게 아니고,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는 하나의 노아에 대한 그 아버지, 조상이 살아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쵸. 그 부모에 대한 반역, 뭐 이런 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그쵸. 것 여기서 이제 같아요. 바벨탑 사건이 벌써 언제 일어났냐니까, 아브라함 전에 일어났잖아요. 아브라함 전에 일어났으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한국 컴퓨터 성경의 도표에 의하면은,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노아는 2006년에 죽고, 2008년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벌써 데라 때 벌써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에 여기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우리 조상.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요것도. 여기 이제 스데반 설교에 하면은 아브라함이 주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에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하면서 데라가 주축이 되어서 갈대아르를 떠나 하란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쵸. 아브라함이 대라, 여기 32절 나오죠. 대라가 아니요. 31 말고 1절이요. 11장 31절이요. 11장, 그러니까 11장 11장 31절. 31절에서는 데라가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분이 도표를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린 도표를 보면은 이 지도에서는 보면은 연두색 부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듣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무작정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노란색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래서 뭐뭐 그거를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자로 잰 듯이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아까 그 설명을 지금 아브라함까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이제 몇 년이 걸렸는지 요거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가 1056년, 죽을 때가 2006년 이랬는데 사실 노아홍수는
노아가 한 600세 정도에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노아 홍수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쭉 계산해 보면 한 3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데라가 살아 있을 때 노아가 죽었고 네. 노아가 죽은 후에 2년 뒤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로 유토표상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데라까지 이어져온 그 바벨탑 그 후예들이 그 악행을 저지르고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데라도 사실은 우상상사를 했다고 나와 있고 네. 그거를 끊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했죠. 이걸 보면 나중에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여기 이제 아브라함까지 패턴을 보면은 뭐냐면은 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죽이지만 사실은 아벨의 믿음이 셋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택했고 한 이제 홍수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하니까 홍수로 다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노아만 택했습니다. 그렇죠?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노아의 후손 중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셈을 택했는데 이 셈의 후예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인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노아의 자손이죠 셈. 아, 오케이 셈 네. 미안합니다. 예, 셈의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셈인데 약속의 땅으로 이제 먼저 누구를 보냈냐니까 가나안이 가서 거기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보낸 건 아니고 가나안이 아마 이게 예, 예. 아이를 네. 11명이나 낳았잖아요. 네, 네. 족보 여하면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아이들이 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차지한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노아가 뭐라 누구를 축복합니까? 샘과 샘과 야벳 축복하고 네. 저기 가나안은 뭐라 됐습니까? 가나안은 종이 되고 진짜 종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우리를 뭘로 구원하느냐면은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그러니까 가나안이 점령을 했지만 나중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뭘로 점령을 합니까? 총과 칼이 아닌 칼과 창이 아니라 뭘로 점령을 해요? 약속으로. 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중에 다윗도 골리앗을 뭘로 죽입니까?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편안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이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듯이 이제 마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듯이 우리 또한 저기 원수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원수들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진짜 우리 원수는 누구냐니까 사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시온성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요 여정에 이제 족보들이 이제 있으면 해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 보면서 여기 그 당시에 이제 족보들을 계속 알 수 있는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몇 장을 더 읽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목사님 네. 2006년에 노아가 네. 죽고 네. 2008년에 지금 아브라함이 네. 태어났는데 그 네. 사이에 네. 지금 어떠한 것도 없는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떤 적이도 없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마 그 노아가 그 함을 이제 셈을 축복하고 그 가나안이 종이 될 것이다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노아와 관련된 노아 유산과 관련된 건데 아마 노아가 그렇게 여기 장자를 통해서 계속 이 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라가 우상 숨겼다 해서 네. 뭐 한 이제 아브라함이 뭐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데라가 그냥 우상을 섬겼지만 소위 말해서 그러나 이제 새로운 믿음을 위해서는 데라보다
데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믿음 위에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 썩었다 이러지만 네. 우리가 이 땅의 한국 교회에서 자라서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듯이 아브라함 또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한 이런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이 돼.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복을 받으면 재미있는데 우리가 복이 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집에 식구들 중에서는 복의 근원이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이죠. 그냥 부모님 네.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네. 복 받는 자식들은 그냥 또 못된 짓을 다 하죠. 호요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 주잖아요. 네. 옷 입혀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치고. 그래서 이게 복이 되는데 복이 되는 그 사람이 뭐라고 3절에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까 집사님 우리가 부모가 복의 근원이었는데 부모가 자식 저주하면 저주 받습니다. 그것도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4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네.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갔는데 이 롯을 데리고 가요.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롯이 이후에도 계속 이게 롯의 후예가 누구죠?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되는데 하여튼 우리 이 땅의 어떤 믿음의 사람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 역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그 어려움이 항상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해도 순수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뭔가 섞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운명이 이 땅의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노아가 홍수 끝나고 뭘 했다 했어요? 제사를 예 제물을 드려서 정결한 짐승 중에 제물을 드려서 그 향기를 여호와께서 받았다 했는데 이후에 제단을 쌓은 게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그 여기서 우리 보면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이 하란을 갔다 왔는데 이 제사를 이게 처음이었겠어요. 여러 번 했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제단이 가장 의미 있는 특별한 제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마침내 들어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또 아브라함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번 믿음의 삶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는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좋은 아내를 같이 데리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예.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도요 돈 많으면 참 이 강도들한테 뺏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왜, 어떻게 그, 이제 그 당시에 보톡스도 없었을 건데, 그 사례는 이뻤을까요? 그 나이에. 이때 사례 나이가 65세. 65세. 네. 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자, 보면은 어째 보면은 이 뭐야 저기 미스 그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뭐 외국에서 이게 더러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뭔가 취향이 다른 민이에요. 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이 결혼 예물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오빠니까, 그 다음에, 뭐랍니까, 결혼할 때 받는 걸 뭐라 하죠? 결혼할 찬조물인가요? 아니, 뭐, 하여튼. 혼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여기서 그 참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과연 그 사례와 그 애굽 왕 파라오가 잠자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오,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잠자리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라기보다 예. 그냥 이렇게 값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을 얻었죠. 예. 예, 네. 이렇게 지금은 아마 이렇게 오빠 명목으로 이제 동생을 줬으니까 많이 얻었잖아요. 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 낙타 얻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데리고 가라 그럴 때 이 소유를 예, 돈을 줬으니까 예, 돈에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벌써 이제 왕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이후에도 보면은 좀 그런 기색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종 여종, 여종 하갈을 하갈 데리고 오지요. 아브라함한테 예. 이렇게 줘가지고 예. 하룻밤 먹게 하죠. 예 나라 이제 그러고 이제 이런 거 보면 이 당시에 예, 그 뭐 하룻밤 자고 이런 거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삭 낳기 전에 또 한번 아내를 아비멜렉하고 예, 아비멜렉한테도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비멜렉이 이제 예, 진짜 이 저 여자를 또 아비멜렉도 사례를 한번 그때 나이는 그때 벌써 몇 살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100살, 뭐 그 90살 90살 다 됐는데도 상당한 어떤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예 뭐 몸을 썩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네. 왜 네. 해필이면 바로 왕인 살고 있는 왕궁 옆으로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아무리 먹을 거 없다지만 그 수도로 간 거 아니에요? 저희 말하면 예, 수도권으로 예. 청와대 근처 간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면 남부란 듯이 이제 거기서 무역을 하기가 가장 좋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계속 아브라함이 어떤 여정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아까 보여준 이제 우리의 그 이제 믿음의 그 방법들이 이제 이런 방법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오늘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